엄마 방송, MF맨 방송, 그 다음에 나비 방송, 그리고 지금 태극, 우리 TV, 태극전사 TV 방송이 오셨습니다. 한성준 시사 브리핑, 그리고 개성국 TV, 이호근 방송, 우리 제 역작궁 대인어김, 그리고 TOBS 한마음 한소리 방송은요, 그냥 최용수 교수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사랑해 주시고요. 한성준 장군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국장단 애국 동지 여러분, 문재인이는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6일 날 시진핑을 만났지만 시진핑이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이도 같이 죽을 운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이상을 미국이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속으면 이제 수소폭탄이 뉴욕과 워싱턴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시진핑이가 올라타고 푸틴이 올라타면 같이 죽을 운명이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은 사기꾼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자, 이 사기꾼인 걸 우리 데이너 킴이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기꾼이고 찬탈자고 도적놈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국정단 대인호기입니다. 5월 9일 대선, 19대 대선 사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대본의 그 팩트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4대본의 공동대표이신 서영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5구 대선은 이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선관위에서 공시한 표준 포맷은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딱 떨어져 있는 원고지연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알고 있죠. 해봤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냥 노트식이었고 또 이 노트식으로 투표했다, 난 이상하다. 그래서 직접 그려서 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나오는. 자, 지금 말이죠. 우리가 노트식이고 원고지식 A형, B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노트식 가짜 투표제에다 투표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좌우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노트형에다가 예, 투표를 한 겁니다. 가짜 투표제에다가.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을 끌어내려도 우리 합법성이 전 세계적으로 보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지도 보신 거 되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허가받고 선관위로부터 허가받고 참관인 자격으로서 이 촬영해서 신고해준 이 사진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관인이 전부 다 그냥 시커먼 도장이 아니라 그냥 인쇄입니다. 네. 자, 이 뭉치는 여지없이 문재인 표 뭉치죠. 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뭐 한두 장입니다. 수만 장이 이미 신고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고요. 우리가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건 선관위에서 그 검표할 때 네. 문재인 대표, 홍준표 대표 이렇게 다 뭉치에 표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도장을 보세요. 도장을 보시면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가운데 찍습니다. 이 선거 그 감시 감독관이 그 많은 사람 찍어주다 보면 오른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공장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정확한 1mm 사이 없이 가운데 정확하게 정렬된 데 있습니다. 글쎄 뭐 이 감독관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이건 인간이 아니라 신의 경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감독관이 찍어야 되는 것을 기계로 찍어서 나왔다는 부정투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대구 현고 동구의 선거에서 보시면은 이 투표함 자체가 윗두공 아랫두공이 딱 마주치면 거기 사이에 플라스틱 끈을 집어넣어서 딱 보완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된 바와 같이
위트공 아래쪽은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위트공에만 이 플라스틱 고리를 끼워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조작했던 게 여기 이제 확실하게 선거 감독이 아니라 뭐죠? 참관인이 허가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직포 가방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부직포 가방은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선거 공직법에 의하면 151조.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한 사기 선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저 문재인과 김정은이를 제거하느냐, 우리 태극기 부대가 청와대를 점령하느냐, 이 두 가지 옵션에 싸움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1960년 3.15 부정선거 마산에서부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날 들고 일어난 날 8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총을 쏘니까 옆에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이 죽은 시체를 메고서 마산 경찰서를 점령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4월 19일 날 이제 전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도 분개할 수 없는 국민이라면 김정은이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청와대를 점령하겠습니까? 죽음을 청와대를 점령하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죽음을 각오하면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일 날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볼턴이 아직 안보 보좌관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티스 장관을 만나러 국방부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왜 29일 날 왜 만났을까요? 26, 27일, 28일 날 저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서 단계적으로 핵 폐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그널이 되어 볼턴과 매티스는 빨리 저놈들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4월 27일 날 이전에 이제 4월 30날로 잡혔나 했더니만 4월 27일 날로 바뀌어서 우리가 요 글자도 고쳐야 되는데 4월 27일 날 이전에 트럼프와 매티스와 그리고 볼턴이 이제 노스코리아를 토탈리 디스트로이, 민간인 죽이는 거 아닙니다. 밀리테릴리 토탈리 디스트로이 노스코리아 타겟, 밀리터리 타겟, 폴리티컬 타겟, 이것을 하는 날이 잡혔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날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끄집어내는 것이 먼저 가느냐, 문재인과 김정은이를 토탈리 디스트로이 하는 것이 먼저 가느냐, 이 수싸움이 우리 태극기 부대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청와대에 문재인이 끄집어내리는 것을 우리는 공표합니다. 비폭력으로 청와대를 점령하고 문재인을 끌어낼 것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27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마주 앉아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